네, 퀴리 부인의 나라 폴란드에서 날라온 생전 처음 보는 기타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와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토님과 함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네, 젠틀한 남자 정마토. 계속해서 그 젠트라는 장르에 대한 어떤 뭐 연주의 그런 멋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번에 마토 씨 덕분에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젠틀한 모습으로 네, 네. 멋진 시연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젠트 장르를 하시면서 이 스커베슨하고도 굉장히 많이 그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특히나 젠트 장르에 좀더 특화되어서 어울리는 브랜드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범용 브랜드인데 그냥 본인이 이거를 쓰는 그 용도로 건가요, 쓰시는 건가요? 일단은 스커베슨이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나오는 기타들이 그냥? 되게 다양한 성향의 기타들이 많이 나와요. 네. 메탈에 특화된 기타가 제일 유명하기는 한데, 네. 이제 뭐 스트랫류라든지 이제 블루스 발라드 이런 데 어울리는 그렇군요. 기타들도 많고, 오.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택했어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랩터는 이제 마토 씨가 하는 그런 젠트 장르에 좀 어울리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제일 랩, 좋아하는 라인업 중에 하나 아, 있고요. 그렇구나. 랩터를 저희가 해볼 건데, 랩터가 딱 봐도 일단 헤비 쉐입이잖아요. 헤드에서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강력한 사운드를 내줄 것 같고, 근데 스커베슨이 애초에 이런 뭔가 막 헤비 쉐입에 막 무서운 기타들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고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 많은 기타들이 있는 브랜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커베슨을 3년 전부터 이제 함께했다고 하셨는데, 3년 전이면은 이미 10대 때부터, 고등학생 때그 시절 때부터 한 18세인데, 그때부터 그럼 엔도서를 하셨던 거예요? 엔도스먼트 계약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그냥 네네. 이제 협력 아티스트라는 협력 느낌으로. 아티스트. 네. 야, 그 대단하다. 10대 때 이런 브랜드에, 그 심지어 기타 가격도 막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막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에 협력 아티스트가 10대 때 된다는 거는 거의 본본 적이 적이 없는. 없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행보가 거침이 없네요, 진짜. 이러다가 이제 한 3년쯤 지나면은 이제 반평생 기타를 치게 되는 건데, 네. 그때쯤에는 또 어느 영역에 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계속해서 젠틀하고 있겠죠, 그때도. 그렇겠죠. 네. 젠틀한 남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카벨슨을 이쪽에다가 딱 놓고 제가 오늘 들었던 생각이, 오늘은 참 기타가 대가리가 없거나 대가리가 난리가 났거나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 나죠. 정말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오늘은 다 머리빨로 예. 승부하는 기타들. 근데 이게 자.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눈샷 잠깐 보시죠. 이렇게 너무 기타가 고급이에요.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이거. 그래요? 너무 뾰족하죠? 이게 비겼다. 보시면, 아니, 어우, 고급스럽다라는 느낌 확 느껴져요, 진짜. 이게 다 나무야. 네, 이 나무도 정말 특이한 아, 나무들을 쓰고 있는데, 자, 볼게요. 일단 스커베슨이라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커베슨은 이국적인 목재와 특유의 도장, 그리고 획기적인 바디 형태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독창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폴란드 태생의 커스텀 기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일단 독창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를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게 쓰고, 그리고 폴란드, 메이드 인 폴란드를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저기 어쿠스틱이나 예. 이쪽 할 때는 가끔씩 동유럽발 뭐 브랜드들이 있긴 있는데, 체코나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게 있었는데, 폴란드는 저희가 진짜로 익숙하지가 않은 기타 산지인데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작아요. 아, 공방 그렇죠. 기타인데, 이거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작은 규모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아예 그런.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로 치자면 소규모 공방 브랜드들 있잖아요. 구더리라든가 뭐 네. 이런,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뭐 컬링스라든가 이런 류의 브랜드들이 약간 소규모 공방 하이엔드 같은 느낌인데, 스커벳은 약간 그런 행보를 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세르비아 등 각국의 검증된 업체에서 공급받은 선별된 목재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랩터가 스커베슨 중에 굉장히 모던하고 락킹한 사운드를 내주는 라인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그 제작 기간이 볼트 온 넥은 9개월, 스루 넥은 15개월 걸린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자연 그러면... 건조를 다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가공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게 건조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성이 다른 목재들끼리 섞여갖고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은 연마되는 과정에서 접착 부위의 화학적 변화와 나무들끼리 서로 다른 이제 뭐 내구성이나 응력들 때문에 그걸 붙여놨을 때 또 거기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무언가 이제 변화 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피스뿐만 아니고 뭐 원피스나 지판 접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숙성의 개념으로 다 나무를 깎아서 붙여놓고 정말 11피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조된 나무를 깎아서 11피스 했다고 안정이 된 게 아니고 11피스들끼리 맞물려 갖고 자기네들끼리 응력이 딱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숙성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화로회였다면은 네. 여기 스커베스는 숙성의 전문 브랜드다. 아, 그렇죠. 네, 이걸 딱 놔갖고 맛의 안정화, 아. 아, 재료들끼리 싹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섞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고 냅두고 나중에 들어가고 또 좀 만들고 또 냅두고 이렇게 하고 제작 기간이 넥스로 15개월 이건 뭐 진짜 참 바람직하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저기 합시다. 우리 엔도서 합시다. 기타 만들어 드릴게. 네. 15개월 있다 주는 2023년도에 봅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렛 가공도 굉장히 정교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팬프렛도 아니고 트루 템퍼먼트도 아닌데 비해서 그 인터네이션의 정교함이라던가 그런 프레팅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프렛 가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손이 느린 거 아닐까요? 저는?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포장하는 거야. 하루에 하나밖에. 이게 하나. 아이고 못 하겠다. 아이고 세월아. 하나만 많이 했지 뭐. 뭐 아이고 못 하겠다. 뭐 이렇게 가만 냅두면 지네들끼리 뭐 좋아지겠지 뭐. 그게 아까 그 얘기 아니야? 숙성 얘기. 예. 예, 뭐, 예, 저희가 지금 음해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랩터라는 기타가 이 헤드 쉐입이 좀 헤비하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모던하면서도 락킹한 사운드를 내주는 고 라인의 바디와 헤드 이게 랩터 라인의 특징인 거고 나머지는 다 커스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수입업체에서 실제로 다 오더를 넣어서 받은 모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출시되는 그 정규 어떤 그 양산형 모델들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수입 뭐 업체에서 오더를 넣은 그 스펙을 받아 가시거나 아니면은 오더를 직접 넣으시고 15개월을 기다리거나 아, 그렇게 뭐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15 아무리 새 것도 15개월 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15개월을 기다리시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예. 네, 수입사 커스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수입사 커스텀은 랩터 6 EMG 5766 지르코테 모델. 오호. 자 지르코테가 저희가 맨날 보고 싶은 보코테, 지르고 싶은 지르코테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굉장히 특수 목재죠. 지판에 지르코테가 올라가 있어서 이야. 아주 화려한 모양을. 그러니까 보면은 이 트루 템퍼러먼트가 프렛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지판에 돼 있어. 지렁이 예. 꼬불꼬불 난리났죠. 예. 자 20% 할인된 가격이 4,428,000원 메이드 인 폴란드고요. 자 전장은 96.5cm에 무게는 3.14kg 두께는 36mm에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 바디는 베이스 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로즈우드와 웬지의 5피스 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왠지가 엄청 무늬가 화려해가지고 이쪽 가서 보면은 적당히 보면은 이 그 보강목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막 이렇게 파도치고 있어요. 네, 힙샷 그랍 그림락 헤드머신이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블랙타스크 너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지르코테.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점점 빤빤해지는 305mm에서 406mm 반지름,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그 약간 슈퍼스트랩 계열의 전형적인 그 혼합 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 스테인리스 프렛이고요. 픽업은 브릿지의 EMG 57, 4개 66, 해서 5766 세트입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힙샷 픽스트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거 그 멜빵고리가 이거네요. 스트랩 핀이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에서 요게 같이 들어있대요. 네, 그래갖고. 딱 꽂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네. 야, 이거 너무 고급스럽네요. 자, 바로 팬더 클린턴에서부터 돌아가 볼게요.
아니 생각보다 막 그렇게 되게 막 우리 오히려 저 메탈 그 보호된 메탈 했을 때는 소리가 엄청 무겁고 덩어리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오히려 되게 좀 팝적이고 예. 되게 뭐랄까 샤프하네. 세련된 느낌인데요. 예. 어, 예. 2단 예. 안 무겁다 생각보다. 예, 안 무거워. 되게 그 하이 쪽이 엄청 살짝 그 피에조의 예, 느낌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예. 그 찰랑찰랑거리는 느낌 좀 있어요. 넥 들어볼게요. 그 피에조 느낌은 다 있네요. 조금씩. 아 좋다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기본적인 클린톤 위에다가 하이대역에 되게 예쁜 배음들을 착착착착 뿌려놓은 네. 것 같은 그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마샬하고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느낌이 확 오는데요. 우와. 네, 2단 쌍음.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해요. 네. 이 하이가. 자, 3단. 오. 야, 이거 좋다. 어, 그렇군요. 야. 아, 되게 의외의 사운드가 나 가지고 좀 약간 놀랬습니다. 되게 저는 그 아까 개인 톤으로 이제 시연하는 거 딱 들어보고 어, 되게 무섭고 무겁고 덩어리진 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말쑥한 그런 느낌의 예, 톤들이 딱 나오니까 어, 되게 의외네요. 네. 자 그러면 어, 톤 메이킹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저기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자 리버브 넣고 뭐 코러스 프렌즈를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쨍하게 살아 있어. 오 야. 네 코러스 빼고 딜레이 넣고 가볼게요. 나름 그 험버커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톤들인데도 나름 팝적인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을 낼 수 있는 아 상큼하네요. 네, 그 네.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사운드가. 자 뭐 네 이번에는 이제 듀얼리스트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이야 이건 뭐 갑자기 장르가 확 달라지네. 진짜 오버드라이브만 넣었는데 네. 딴 것도 아니고 멋있습니다. 자 그럼 어. 이번에는 디스토션을 한번 가볼게요. 네. 레드락 표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느낌. 딜레이 키고 솔로 한번 살짝 해볼까요? 아니 이게 클린톤의 그 영역하고 개인톤의 영역하고 상당히 좀 뭐랄까 다른 느낌, 넓은 느낌이 드네요. 어 아까 사실 이 사운드만 듣고는 클린톤이 그럴 것이다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근데 하이게인에 뭐 정말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약간 뭐랄까 EMG인데 피시맨 냄새가 살짝 예. 나. 피시맨 핑거 냄새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는 EMG는 사실 무식하고 좀 무섭고 이게 덩어리가 굉장히 큰 느낌이었었는데 요새 나오는 그 피시맨의 플러스 픽업들이 약간 그런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하이에서의 디테일들을 잘 살려주는 걸로 요새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EMG인데 최근에 우리가 그런 느꼈던 그 플루언스의 장점들, 하이의 배음들이라거나 약간 그런 디테일한 표현력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EMG 이미지를 살짝 쇄신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 구성이네요. 우리가 약간 이, 놀랍습니다. 네, 그 피시맨의 현혹되는 바람에 EMG를 상당 기간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EMG는 사실 투박한 느낌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네. 피시맨에 비해서는. 뚱뚱하고 괜히. 근데 이게 5766의 이 뭐 구성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타 자체의 뭐 목재나 이런 성향과의 밸런스인 건지 일단은 거의 그 EMG의 둔하고 뭔가 무거운 덩어리진 느낌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네. 되게 좋네요. 자 이거 그러면 우리 사운드 모니터 하러 가기 전에 시연곡 듣기 전에 어쩌다가 이 스커베슨하고 같이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일단은 2018년도에 처음 스커베슨을 구입을 했었어요. 지인분이 쓰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 기타를 시연을 해보고 바로 홀렸죠. 아 이거다 하면서. 아 그렇구나. 폴란드 구입을 하셨구나. 본사에 이제 한국에 수입사가 들어오기 전에 직배송이 되던 그때였어서 제가 직배송 본사에... 신청을 했어요? 네네. 이게... 폴란드 본사에 제가 연락을 했죠. 보통 18살에 그런 생각을 하나? 기타를 치다가 보통? 얼마짜리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가격이 좀 올라서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320 정도 하는. 보통 18살에 320만원짜리 기타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를 직배송으로 본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커스텀 기타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와 진짜 대단하네요. 한 명은 있네요. 한 명. 진짜 대단해. 처음 들어봤어 이런 사람. 와 그렇군요. 뭐 엄청난 인연이네요. 본인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온 인연이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주나 이제 리뷰 같은 거를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스커베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맙게도 제 영상을 퍼가줬어요. 맞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한테 영어로 연락이 와서 스코베슨 패밀리가 될 생각이 없냐. 와 멋있다. 내 돈 내 산으로 시작했으나 내 돈 내 산으로 산 기타를 갖고 활동을 너무 잘하는 걸 보고 본사에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패밀리가 되라. 와 이야, 기가 막힌 스토리네요. 야, 팬더는 말이 없냐. 진짜 평생 마케팅 했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안 좋아 이 사람들. 어릴 때 좀 독특한 브랜드를 파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너무 행보가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대단해. 이게 그냥 열심히 치고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굉장히 화끈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수행해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참 많은 행보를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약간 갑자기 와 이 스커베슨과의 인연 얘기를 듣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인터벌스의 락앤키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터벌스도 젠트 밴드인가 보다.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네. 음정들. 음정들 인터벌스. 그렇군요. 인터벌스. 제목은? 락앤키입니다. 락앤키. 알겠습니다. 네, 음정들의 락앤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락앤키가 바위와 열쇠인 거예요?
잠금과 아, 락, 있어요. 아, 락, 락, 락 앤 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토속적으로 하면 약간 그런 거잖아. 정현욱과 음정들의 네. 자물쇠와 열쇠 약간 네, 이런 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젠트 느낌이 안 나는데 네. 와 무시무시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도. 이게 그 중간에 다른 곡들에 비해서 뭔가 약간 그 막 이게 많았거든 되게 중간에 그래갖고 화려한 스킬을 구경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곡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음정들의 열쇠와 자물쇠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타를 이렇게 신생 브랜드 걸 막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듣보잡이 될 수가 많아요. 그 기타가 힘을 못 쓰고 이제 점점 없어진다든지 그런데 내가 그 마토 씨한테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본인의 본인이 이제 패밀리로 있는 그런 브랜드에 본인이 사용하는 기타로 3년 동안 인연을 맺어오신 마토 씨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기타. 알겠습니다. 장인 정신. 너무 느껴지는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만듦새. 저는 5766 조합 아주 칭찬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G에서 지금까지 제가 겪어봤던 조합들 중에서는 가장 제 취향에는 맞는 조합이었던 것 같고 그동안에 좀 아쉬움들이 많이 달래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442만 8천원. 물론 가격은 뭐 강력합니다만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만큼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기타. 자 점수 몇 대 몇? 네, 9.5, 8.5. 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워낙 강력할 게 나올 것 같아서 살짝 호흡을 좀 골라봤고요. 네, 이 지르코테 모델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랩터 6 EMG 5766 다음 시간에는 랩터 6 넥스로 남 스페셜.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 일단 뒤에 딱 보자마자 내게 뭔 짓을 한 거야? 머리통에 또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니까 남쇼에다가 이제 출품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좀 그런 컨셉카 같은 그런 개념의 특수 스펙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사운드면 사운드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게 없는 남 스페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뿅뿅.